사무엘기 맥잡기 다섯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6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13, 14, 15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왕을 선출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 이제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성경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보기에 이제 굉장히 사람이 훤칠하게 이제 잘생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려서 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결국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왕을 삼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여기 그 지도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사울이 살던 그 기브아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거하던 라마가 둘 다 베냐민 지파 안에 있어요. 거리가 한 8km뿐이 안 된다 이 정도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잘 모를 정도로 어느 면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가운데 하여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9장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 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울도 내가 정말 왕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고 이 사람들도 이게 왕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표적을 주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몇 가지 표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표적 가운데 하나가 사울이 대언자들 틈에 껴서 대언까지 하는 그와 같은 표적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셔서 그 전에는 왕이 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왕 노릇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다시 이제 미스바에서 이 사울을 공적으로 왕으로 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사울을 찾으러 가서 보니까 사울이 없어요. 물건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됐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왕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직접 기름도 붓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지금 세웠는데도 아직 왕다운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에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나 하면 왕이 딱 나가갖고 그렇죠? 이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사울이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11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암몬 족속 나하스라고 한 사람이 이 암몬은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데 이 사람이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던 이스라엘 그 지파에 한 도시 야베스 길르앗으로 올라와서 이 사람들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이 소식이 사울에게 이제 전달이 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얼마가 사울에게 모였냐?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해서 총 33만 명이 사울에게 이제 모이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큰 승리를 얻는 내용이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이후에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12장에 넘어가서 드디어 나이가 다 들어서 재판관도 이제 넘겨주게 되고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제 왕이 되고 하니까 이 사울의 그 치리를 잘 받아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이 사무엘기 이제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3장, 14장, 15장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안에는 사울의 몰락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왕을 해보려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왕은 그 전까지 있지 않았으니까 더더욱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가까운 동네에 있는데도 모르는 것을 보니 영적으로 상당히 무지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자, 여기 그 13장에서 15장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냐. 사람을 써보기 전에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이 교훈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써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이 진면목이 어떤가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짧지만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쓰면 사람들을 선정하기 전에는 몰라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교회 리더로 사용하거나 어떤 직책을 맡기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와요. 좋은 진면목이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 지금 사울처럼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엉겁결에 지금 왕이 됐는데 결국은 왕이 된 게 이 사람에게 화가 돼서 이 사람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이 13장, 14장,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13장 보겠습니다. 사울이 1년을 통치하니라.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한 뒤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 길르앗을 침략하려고 암몬족 속 나하스가 이제 올라오게 될 때 사울에게 모인 사람이 33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33만 명 모여서 전쟁을 다 치르고 사무엘이 이제 연설을 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 고향집으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명만 지금 남았냐? 사울하고 그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3천 명만 남았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중에 2천 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 믹마스는 베냐민 그 지파의 땅 중에 저 북쪽에 있는 땅이고 그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땅이 조금 넘어가게 되면 거기 아이가 있고 거기 넘어가게 되면 베델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울과 함께 2천 명은 믹마스와 베델산에 이게 나뉘어 있었고 나머지 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있을 때 기브아가 한중간쯤에 이제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제 거하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믹마스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이 지도 한번 가셔서 베냐민 지파의 지도를 가서 보시면 맨 위에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믹마스가 있고 믹마스 그 다음에 믹마스에서 서남쪽으로 가서 보시면 그러면 기브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브아하고 믹마스 중간에 게바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가서 보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야? 지중해 연안에 저쪽 끝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치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왔냐 하면 요르단강 있는 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게바라고 하는 그 도시에까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 치면서 전쟁포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결국 이제 사울이 백성을 요르단 옆에 이제 길갈로 모으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5절을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의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병거가 3만 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병이 있고 그 다음에 병거 모는 군사들인데 병거가 3만 대가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무리였나. 그렇죠? 기병이 6천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 속한 군인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 사람도 지금 여기 게바에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6절, 7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백성이 불과 덤불과 바위와 높은 곳과 구덩이에 이제 숨으면서 백성이 곤란을 당하였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르단을 건너서, 이제 요르단각 지금 왼쪽에 있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요르단강을 넘어서 그래서 저쪽 땅으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이탈하는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백성이 큰 공경을 이제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경 가서 보니까 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정한 시기에 따라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이 곧 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7일 동안 어떤 그 기간을 정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사울이 이르되 번제헌물과 화평헌물 이리로 네 개로 가져와라 하고 그가 번제헌물을 드렸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헌물은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은 어떤 때에라도 누구만 드릴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떠나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아주 초조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전을 기억을 해보니까 나하스가 침범할 때는 33만 명이 모여서 그래도 뭔가 큰 승리를 지금 이루었는데 지금 사람이 3천 명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모든 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정해준 그와 같은 그 시간에 이제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번제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은 사무엘이 왜 늦게 왔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이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늦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0절 가서 보니까 그가 번제 헌물 드리기를 마침에 보라 즉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as soon a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뭐 하자마자 하면 as soon as 잖아요. 그렇죠? 예, 하자마자. 번제 헌물을 드리자마자 누가 나타났냐?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뭐 10분, 20분만 더 기다렸으면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번제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제 묻죠. 11절에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다 떠나서 흩어지고 그렇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바다에 모래처럼 지금 믹마스에 모여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간 다 죽겠다 이걸 생각을 하고 내가 주께 간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번제 헌물을 드리고 희생 헌물을 드렸다. 이제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변명들은 그 변명하는 내용을 가서 보면 사울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오늘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징이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다 백성이 도망가고 그렇죠?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탓이 아니고 또 당신이 오지 않고 해서 다 탓을 남에게만 돌리는 그런 일이 지금 13장, 14장, 15장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패망하는 그런 그 리더의 특징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사울의 패망의 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사울이 패망한 그 원인을 쭉 살펴보면 교만하고 참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책임을 전가하다가 결국은 사울이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자살을 했는데도 죽지 않아서 아말렉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그를 죽였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13절, 14절에 답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느냐. 이제 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왕조를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울을 통해서 그 뒤를 잇는 사울의 왕조를 이루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선시대 같으면 이성계의 뒤를 이어서 쭉 이씨가 이게 다스리는 그런 왕조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 왕까지만 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왕조는 왕으로 끝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왕조를 바꾸실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심판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사울이 600명과 함께 자기의 도시 기브아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16절에 가서 보니까 진을 쳤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어떤 일이 생겼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요르단강이 있으면 여기 지중해에 있는 데서 쭉 치고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이 칼을, 칼이나 창이나 이거 하려면 벼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카롭게 하려면 그러면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주면은 이 사람들이 창을 만들고, 검을 만들고 해서 자기들을 대적할까봐 대장장이를 두지 않았다. 그래서 칼을 벼리고 뭐 창 뭐 이렇게 날을 벼릴래야 벼릴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성경 가서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아니면 창을 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뭐 전투를 해보나 마나 그냥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상황이었다고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이제 넘어가서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기 상 읽다 보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면서 다윗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요나단은 태어날 때부터 장수고 또 리더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도 이제 가서 보시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 그냥 있으면 사울을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왕위를 버리고 내가 왕 되는 것보다 너가 왕이 되는 게 나으니 그래서 다윗을 추천하고 그렇죠?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하면서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가서 이런 예를 살펴보자면 바울과 바나바를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고향에 내려가서 정말 말 그대로 은둔 생활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데려다가 그렇죠? 그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다가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바울은 올라가게 되고 이 바나바의 사역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전적으로 바울만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가서 보니까 요나단이 신약시대 바나바와 비슷하게 자기의 위치를 잘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내가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그와 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인물이 여기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13장 23절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나와서 믹마스 통로에 이르렀더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통로를 막고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사울은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 가서 읽어보니까 자기 도시가 기브아인데 그 기브아에 제사장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냐? 아히야로 돼 있어요. 아히야는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엘리의 후손이에요. 근데 엘리의 집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사울이 앞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내용이 계속해서 사람도 잘 보지 못하고 그렇죠. 남 탓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몰락의 길을 가는 그런 내용,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내용이 13장, 14장, 15장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나가다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14장 그 6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병기 드는 자 하나를 데리고 그 당시에 장수가 있으면 장수가 창이나 아니면 칼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서 이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병기를 들고 다니는 그 사람도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하나씩 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울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골리앗도 자기의 병기 드는 자가 다 병기 드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우리가 저쪽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다 이거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하는 지금 두 사람이 뛰어들어가니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그 안에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시면서 교회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역시 건물 문제라든가 이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교회를 이제 하다 보면 생기게 돼요. 꼭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많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거든요. 그 일이 요나단이 가졌던 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주 이건 유명한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님께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런 건물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의지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부지도 사놓고 이제 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이와 같은 그 말씀에 따라 많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때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으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곧바로 요나단과 그 청년이 들어가서 14절 가서 보니까 20명을 죽이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한결의 소들이 쟁기질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살육한 자가 20명가량이다. 20명을 먼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을 주세요. 20명을 죽이고 났더니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진을.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서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노략하는 자들도 떨며 땅도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이 지금 적군에 들어가서 한 20명을 죽이며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지진을 줘갖고 내가 이 사람 요나단과 함께 한다는 그런 표적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세요. 자, 사울의 파수꾼이 멀리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누가 몰래 싸우러 나갔나 한번 봐라. 도대체 우리 중에서는 지금 나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나갔느냐. 그 가서 보니까 누가 나간 걸로 나와요.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 17절에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나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18절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썼던 기법을 또 한번 사용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 가져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궤 빼앗긴 거다 아시죠? 그거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만 가지고 가면 또 무언가 승리를 이룰 줄로 지금 착각을 하고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할수 없어서 사울과 600명이 이제 함께 싸우러 가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지진이 생기고 또 사울이 600만 개 올라오니까 어떻게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배반하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또 숨어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잖아요. 굴에 숨고 덤불에 숨고 저 요르단강 동쪽으로 도망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다 몰려오면서 결국 가서 보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전쟁이 베도아인으로 넘어갔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이루어 주셨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작을 했냐?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다. 이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적군에 뛰어들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사울이 뭐 이렇게 크게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제부터 경솔한 행동과 함께 여러 가지 잘못이 계속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지도자의 경솔한 맹세 때문에 백성이 곤경에 빠진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라.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로다 하였으므로 백성 중 아무도 어떤 음식도 맛보지 못하느냐. 지금 싸웠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떡하니 이거 내가 다 이렇게 이루었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위용을 지금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음식을 선포한 거예요. 저녁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사울의 말이 나오는데, 말 속에 보면 늘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고, 지금같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보면 계속해서 속이는 말, 거짓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사람의 입은 그 사람 마음에 쌓여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낸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얼마나 경솔하게 행동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 백성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니 지금 저녁 때까지.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이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궤, 그 다음에 금식.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되면 더 큰 승리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도자가 백성을 곤경에 빠뜨리는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말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맹세를 하느냐. 처음부터 사울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리더가 이제 교회를 하든지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교회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리더가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곤경에 빠뜨리면 너무나 심한 그런 부담을 주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부담을 주는 그런 목사님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부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일 거라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는 종교적 열심을 내세워서 본인은 어떻게 해요? 다 먹었을 거예요.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왕이니까.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먹지 말라고 저녁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결국은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요 사건 바로 이후에.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요나단과 그의 병사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맹세한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영에 같이 합류해서는 저기 보니까 벌집이 있으니까 막대기를 내밀어서 그리고 꿀을 이렇게 딱 묻혀서 먹었더니 성경 가서 보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그런 상태에 꿀이 쑥 들어오니까 말 그대로 영양분이나 공급이 되니까 눈이 환해졌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묻는 거예요. 왜 당신들 안 먹냐? 너희는 안 먹냐?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맹세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성급하게 이렇게 맹세를 했구나 하고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저녁이 끝나왔어요. 저녁 때까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까지 기진맥진한 가운데 결국 참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노량물에 날아가서 어떤 일을 했냐. 짐승처럼 돌변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이든 소든 보면 잡아가고서는 핏째 먹는, 하나님이 피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는 다 빼고 그러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걸 코셔 음식이라고 해요.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 피를 다 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에 정결하게 만든 그런 음식을 그걸 코셔 음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나 배가 고팠는데 겨우 6시까지 참았다가, 그렇죠, 노량물에 날아가서 그냥 보이는 대로 짐승처럼
피째다 먹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울이 또 어떻게 하느냐.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서 잡아, 짐승을 잡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피가 다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빼고 이제 먹게 하면서 어떤 역할을 또 하냐. 우리 한번 가서 한 35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사울이 주께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 주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기서도 무슨 역할을 또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 노릇을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게 뭔가가 지금 기본적인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이,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왕이 되다 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막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솔하게 지금 맹세했다가 백성이 피 먹으니까 거기다 돌 하나 세워놓고 그러고는 어떻게 또 제단도 쌓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또다시 하는 그와 같은 이 어리석음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이 이제 고기도 먹고 이랬으니까 밤새도록 이제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 다 섬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36절에 3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쫓아가야 됩니까?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묻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누가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누구에게 제비가 떨어졌냐? 요나단과 그의 병사에게 이제 제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제가 벌집에 막대기를 이렇게 대갖고 해서 꿀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 너 죽어야 된다. 너는 오늘 당장 죽어야 된다. 그렇죠?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앞뒤 문맥상. 그랬더니 백성들이 오늘 승리를 일으킨 그 장본인이 누구냐?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은 그날 승리를 이룬 장본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렇게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 추격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게 되고, 47절에 48절을 계속 보니까 사울이 평생토록 여러 민족들하고 전쟁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자손, 그 다음에 에돔, 소바는 시리아의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싸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아말렉 족속을 치고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그런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건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49절에서 51절에는 사울의 가족이 이제 소개가 돼 있어요. 이제 사무엘기를 쭉 읽다 보면 그래도 가족이 누군가를 알아야 여러 가지 이제 그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의 아들들은 세 명의 이름이 나와. 요나단과 그 다음에 이수이와 그 다음에 멜기수아.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사울이 이 엔돌의 그 점쟁이 만났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무엘도 만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 죽는 그 자리에 이 세 아들도 같이 가서 죽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사울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유인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든지 죽이려고 먼저 맏딸 메랍을 주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작은 딸 미갈을 이 다윗의 아내로 주는 내용이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고 그의 군대 대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는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이라. 나중에 이제 아브넬 얘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이 계속해서 다윗과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고, 그 다음에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울의 가족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52절에는 사울이 평생토록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기상 맨 끝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 말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13장에
사무엘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번제물 드리고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또 14장에 가서 경솔하게, 그렇죠? 이와 같은 맹세를 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백성이 핏째 먹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뭐 제단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5장은 말 그대로 결정타가 이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결정적인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거든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렇죠? 그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불순종하면서 그 전에는 왕조가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끝까지 왕이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울이 이제 왕 그만두고 물론 사울이 나중에까지 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약 10년 이상을 그러니까 왕이 그 당시에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왕은 다윗만 왕이고 그 이후에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왕 노릇은 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왕으로 지내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 길갈에서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번제 헌물을 드린 그 일로 인해서 왕조가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이후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는 사울 내가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게 왕권을 빼앗기는 이와 같은 참담한 일이 여기 1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교만, 불순종, 남을 속이는 거, 그다음에 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안에 한 번에 이제 표출이 돼 있어요. 자, 여기 15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을 사랑하셔서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울이 한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명확하게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까지 했던 걸다 만회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그렇죠? 근데 마지막 그 기회에서 사울이 실패하고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 왕에서 쫓겨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죄를 끝까지 인정을 안 하다가 남 탓만 하다가 또 특징이 또 뭐가 있냐?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존중을 받기를 원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명령을 내리죠. 1절에서 이제 3절 가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을 쳐라. 아말렉은 창세기 가서 보시면 에서의 후예예요. 근데 에서의 후예인데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 이제 공격한 것이 처음으로 기록이 돼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단 말이야. 이집트를 떠나가서 거기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한 300만 명 되는 이런 그 무리가 이제 옮겨가는데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처지겠어요?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렇죠? 기력이 떨어진 사람은 저 뒤로 처지는데, 아, 글쎄,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힘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쳐부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래서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20절,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17절, 19절 가서 보시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너무나 가증한 그런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그 예언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세요. 누가 진멸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되는데 지금 출애굽 이후에 약 400년, 5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고 참아주고 참아준 거예요.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생기고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을 가서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명령으로 주세요. 그래서 4절 가서 보니까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았는데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이제 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사울이 겐족 속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6절. 사울이 겐족 속에게 이르되, 겐족 속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죠. 그렇죠? 그 미디안 사람들의 한 후손이 겐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겐족 속이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모세의 아내가 됐던 그 사람들,
그 아내가 됐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지나가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도와주고 길을 인도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겐족속하고 지금 아말렉 족속이 같이 살고 있으니 이 겐족속은 민수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24장 21절에. 그래서 겐족속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나 치리자가 되면 두 가지.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진멸해야 되고 겐족속은 살려둬야 된다는 게 이게 명령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잘한 거예요. 겐족속에 가서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친절하게 이렇게 대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치려고 하니 너희는 도망가라. 이렇게 해서 겐족속을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일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어.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이제 선택하면서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을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축복은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복수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저주는 적게,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단수로 적혀 있어요. 지금 아말렉은 저주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겐족속은 축복하는 자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가서 잠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미국 뭐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제 당선 연설을 한 내용이 이제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 연설 내용 중에 하나가 맨 끝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그 조항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겠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가 뭐말 그대로 모슬렘 그런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사면 초과로 몰고 이란 지금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그거를 뭐 평화적 용도로 발전소 이렇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핵을 만들 수 있도록 조만간 핵을 만든단 말이에요. 북한하고 똑같은 그런 처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더니 8년 동안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예전으로 회복을 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영국 민족이라든지 미국 민족이 지금까지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그 뭐랄까 정책 같은 것들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좀 보는 그런 눈을 가지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이 겐족속을 살려준 일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에 대한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왕권을 잃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 쳤는데 누구는 살려줘요? 아, 거기에 대장인 아각은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각은 살려주고 그다음에 뭐 별거 없는 짐승은 다 죽이고 그중에 제일 좋은 것만 딱 살려두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지른 내용이 7절에서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될때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택한 걸참 슬퍼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직접 명령하지 않았냐? 사무엘에 가서 그래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대언자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어떻게 왕을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진멸하라 그 속한 거 모든 걸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건싹 남겨두고 별거 없는 것들만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말씀과 함께 사무엘이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참 왕으로 세웠으니 이왕이면 그 왕이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이런 가운데 지금 왕을 세웠는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는 그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 사무엘이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11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 그럴 때세 가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동기가 올바라야 돼요. 동기. 두 번째는 그 시간이 맞아야 돼요. 시간. 하나님이 하라는 그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법이 올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매칭이 될때
하나님의 일답게 하나님의 일이 수행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맨 끝에 가서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할 것 같으니 자기 병기 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 사울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자기 칼을 앞에다 세워놓고 쓰러졌어요. 자살을 했는데 그 다음 장 사무엘기로 넘어가서 보니까 자살했는데도 숨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누가 봤냐? 아말렉 사람이 보고는 그러고는 더 살 것 같지 못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사무엘기 하 1장에 나오거든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죽이지 못하고는 결국은 아말렉 사람에게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울이 먼저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갈멜로 가서 승전 기념물을 세워요. 12절.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길갈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 예, 길갈은 13장에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서 스스로 제사장 노릇하다가 왕조가 이제 바뀌겠다는 저주를 받는 지금 길갈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길갈에 가서 지금 누구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또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거짓말을 하죠.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지금 사울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말로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아각을 살려뒀죠. 거기서 가장 좋은 건 다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고 당신에게 복이 있길 원합니다. 말은 굉장히 좋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14절에 사무엘이 얘기하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내 귀에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또 얘기한 늘 하던 거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 15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다. 내가 끌어온 게 아니라 그들이 끌어왔다는 거예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려고, 그것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남겨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만 우리가 진멸했다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16에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만히 좀 한번, 왕께서 가만히 좀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왕에게 말씀드리겠다. 17절,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옛날에 처음에 왕이 될 때 물건 뒤에 숨고 이럴 때,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뭐 잘나서 된 거 아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당신을 왕으로 삼은 거다.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았을 때 당신이 한 말이 뭐냐?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정말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정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가정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사, 완전히 진멸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으니까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왕이 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냐고 노량무량만 날아갔다 그랬어요. 날아가서 거기 가서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변명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20절에 나오죠.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 하나님이 끌어오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랬는데도 죽을 때까지 뭐라를 순종했다고 그렇게 또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이제 또 남에게 탓하는 거.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꾸짖는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저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그런 산이 있어요. 그 레바논 산에 엄청난 짐승이, 그 짐승이 다 하나님의 짐승이고 하나님이 원하면 그거 다 헌물로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서진 마음. 그렇죠? 나는 정말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겸손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원하는데 사울에겐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린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 정신을 집중해야지 무언가 좋은 걸로 꾸미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다 그래서 뭐 지저분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초점을 이해하시겠죠? 먼저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지. 이 마음은 저기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없이 무언가 하려고 겉모양만 이렇게 거치로 이렇게 장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다. 그랬더니 드디어 24절에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고백을 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회개가 사실은 아니에요. 30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뭐라,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사무엘이 안 간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봐달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봐달라고 해야 될 사람이, 죄를 짓기는 제가 졌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왕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지금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걸 다 끝이지. 뭐 사람들 보는데 창피하니까 나하고 좀 함께 같이 가자고 이런 간청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립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뭐 때문에 죄를 지었냐.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다. 우리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이 크게 느껴지고 사람이 두려워지면 꼭 하나님이 왜소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 방향으로 나가면 그 목회나 이런 건 겉으로 볼 때 뭐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도 완전 실패작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나 무인식으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거냐를 온전한 정신으로 잘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면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소수라 해도 지도자가 그걸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이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넘어졌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울에 대한 징계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왕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왕조가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언이 되었다가 심판이 내려졌다가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기 이제 16장부터 31장인가가 아마 끝일 텐데 그때까지 여전히 사울이 왕은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16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왕은 이제부터는 다윗인 거예요. 사울은 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몰락하는 그런 과정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울이 간청하니까 사무엘이 그를 따라서 결국은 이제 길갈로 내려가서 사울이 예배를 드린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따라갔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와라 해서는 아각을 데려오자마자 아각을 쪼개서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왕이 공공연하게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무엘이 드러내서 보여주고는, 그러고는 영원히 사울과 이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34절에서 35절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애곡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자기가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애곡을 했지만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또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세운 그 후계자로 인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으로 떨어질 때 자기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닌가를 그거를 일을 할 때마다 늘 자문을 좀 해서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드디어 이제 사울은 왕조를 잃게 됩니다. 또 지금 여기서 왕좌를 잃게 돼요. 또그 이후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간신히 해갖고 사무엘을 데리고 그러고 내려갔으니 그 신하들 볼때말 그대로 뭐 영이 서겠어요? 그렇잖아요. 왕이. 더구나 지금 아각을 그 앞에서 죽여버렸으니 그게 뭐예요?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걸 아주 공공연하게 사무엘이 보여주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와 인격이 손상을 받고 그다음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잖아요. 사울이 미친 사람처럼 돼요. 통제가 안 되고 좋은 친구들 다 잃게 되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잃게 되고 맨 끝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3장, 14장, 15장에는 이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던 사울이란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몰락해 가는가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16장부터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무엘기 하까지는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울과 이게 대조를 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